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12일자 기사인데요. 친명 문진서 대선 승리 위해 당은 당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문진석 의원 인터뷰. 정당은 친목당치가 아니다. 강력한 후보 내서 정권 가져오는 게 정당 목표. 당은 당규 고정불변도 지고지순 진리도 아니야. 이거 개판이네요 하는 짓이. 이 대표 연임 찬성 윤정권 무능 견제가 민심. 야당 국토위 간사 양평 고속도로 의혹 최전선. 국정조사 필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 규명. 서민 주거 안정 해결 및 전세 사기 구제책 마련이라는 기사입니다. 정당의 목표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를 내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도 가져와야죠. 그 뒤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잘 치러서 이길 수 있도록 당은 당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죄자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제명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꿉니까?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헤럴드 경제와 만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당헌 당규 개정 문제와 관련해 정당의 상황에 맞춰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연임 여부 및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나가 궁극적으로 2027년 대선 플랜과 맞물려 당헌 당규상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둘 것인지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모임인 7인회 이론이자 이른바 원조 친명 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거듭 반대 뜻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7인회에 속해 있는 문 의원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교두보 차원의 당헌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찐명 진짜를 강조하는 찐 이재명으로 꼽히는 이 대표 측근 인사가 당헌 당규 개정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한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고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당헌의 경우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면 개정된다. 문 의원은 당헌 당규는 고정불변이 아니고 지고추순한 진리도 아니다며 당헌 당규 결국 정권을 쟁취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적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필요하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자나 범법자나 나라 팔아먹으면 아무나 어떤 범죄를 지었든지 된다는 거죠. 이게 당헌 당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문제죠 지금. 문 의원은 이 대표 당대표직 연임에 대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이 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실패와 무능을 강력히 견제해달라는 게 총선 민심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윤 정부가 지금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뭘 민심을 바꿔요? 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문 의원은 최근 당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게 됐다. 국토교통위는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인기가 가장 높은 상입니다. 문 의원은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뭐 친명이 다 지금 잡고 있잖아요. 뭐 원내대표부터 뭐 전부 다 다른 후보들 다 사퇴하게 만들고 강압적으로 전부 이런 자들을 갖다 다 지금 당내 중요 인사를 해놓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하는 거죠. 문 의원은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윤석열 정권 5대 의혹 중 하나인 양평고속도로 김기현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다루는 최전선 상임위기 국토교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들이 진실 요구하는데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묵묵부답이고 국토부는 도둑이 재발절인 듯 사업 전면 중지를 발표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들어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최근에 느끼는 건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더러 있어 보인다며 여의도에 들어오면 현실에 만족해 공감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의 삶이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더 알게 됐다. 꼴값하네요 정말. 문 의원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낀다. 공감을 통해서 국민들 잘 삶 챙기고 더 진전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 민주당 안에서 그 공포 정치 강압을 유지해서 숨 막힐 듯이 힘들다고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같은 친명계가 뭐 침묵을 강요하는 강요에 압박감을 느낀다 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민생이고 무슨 국민을 위할 시간이 있겠어요?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살인자나 뭐 범법자나 아무나 된다고 지금 법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친명 문진석의 발언을 듣고 우리 정치인의 수준이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강력한 후보를 내서 정권을 가져오는 게 정당 목표라 하는데 호남은 군사 독재의 강력한 군부에 의해서 소외되고 총상을 당하는 상처 입은 지역의 창당 지역의 사람이 모여져서 만든 창당한 민주주의를 기초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후보로서 나치 히틀러 뭐 전두환이나 이런 군사 독재 군사 쿠데타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지요.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이 이재명이가 강력한 게 그게 똑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력한 후보로서 나치나 히틀러 북한의 김정은이 더 낫지 않나 이재명보다. 강력한 걸 바라려면 그래 당내에서 후보들 다 강력하게 밀어붙여버리고 단독 후보를 냅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더민주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강력한 거예요. 그 저기 저 사선 의원들 다 후보 나온 원내대표 무슨 국회의장 선거에서 사선 의원 삼선 의원들 다 강력하게 밀어붙여버리고 침묵하게 만들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자기가 지지한 사람 독단주로 밀어붙여서 원내대표 저기 당대표 다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강력한 건가요 이게? 당내에서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이나 내부를 범죄한 후보가 당내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자격이 정지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면 당연 당규가 이것을 삭제하는 당연 당규를 바꾼다면 그건 일반 당연 당규는 바꿀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삭제됐다면 이제부터 민주당은 범법 천지, 범법자 천지면서 개잡하는 모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은 이건 범법자 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인자도 들어와서는 당 대표가 되고 뭐 그 대통령도 되고 모든 이게 범법자 뇌물 받아먹고 뭐 범법을 저지르고 다 이런 산 것이 전부 다 괜찮다고 이렇게 기존 있던 법을 바꿔서 이재명을 위해서 이게 바쁘고 강한 사람이란 게 뭡니까? 3선, 4선 의원들 다 강압적으로 해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 이 정부 탄핵하고 엎어치기 위한데 동의한 사람들, 이런 지금 오늘 저기 문진석이 이렇게 보니까 뭐 당을 갖다가 정치를 갖다가 저기 침묵단체 아니다. 강력한 후보를 해서 정권을 가져오는 게 목표란데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살인자도 좋고 범법자도 좋고 다 좋다는 거. 그걸 제외하는 그 민주당의 기본 흘러나온 그것을 다 삭제해버리잖아 지금. 이런 정치적 가치관을 지닌 더민주는 모두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 친명 문진석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은 답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